대한민국에서 창작 뮤지컬이 이렇게 롱런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일원이 되어서 너무나 큰 영광이고요. 그 명성이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저도 그날들이란 작품을 전 시즌을 관람했었는데요. 제가 관객으로서 봤을 때도 너무나 멋진 작품이었어서 이번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또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정말 노래가 주는 힘이 굉장히 크고, 또 거기에 맞게 정말 정말 멋진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두들 기대하고 와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극장을 지키고 있을 테니까 꼭 바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배님들께서 지금 뭐 공연을 계속 이 금요일이라는 공연을 올해 쭉 하고 계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또 공연장을 찾으신 관객분들께서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날들이란 작품 정말 즐겁고 재미있는 작품이니까 많이 오셔서 좋은 작품이라고 소문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공연, 좋은 음악 안 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날들이란 공연에는 물론 여기 있는 배우들도 있고 연출님도 계시고 음악 감독님도 있고 무술 감독님도 있고 다 있지만, 가장 열심히 하는 저희 갓상불들이 네, 또 매회 피땀을 흘립니다. 그거 보시면 정말 멋있을 거고요. 그에 못지않게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개개인마다 각자의 그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공연 보시고 나가셔서 곧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그날들을.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공연입니다. 익숙함의 소가 소중함을 잃지 않는 그런 자세로 열심히 매회 정진할 테니까 저희 그날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그날들을 보고 너무나 슬프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생각과 그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받으시고 기분 좋은 떨림으로 꼭 그날들을 5월 6일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찾아주시고요. 저희 이렇게 나와있는 멤버들 이외에도 유준상 형님과 기준이 형까지 많은 메뉴가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6년간 공연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거는 관객분들의 애정 어린 시선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애정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준비했었습니다. 저희가 부산대전 공연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연습을 했거든요. 뭐 오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모토는 뭐였냐면 매일매일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철저한 리허설만이 아티스트들을 자유롭게 한다라는 모토였었어요. 그래서 배우들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빛을 발할 수 있었던 사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곳에서 보시면 또 어떤 만족감과 행복, 또 재미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코미디가 많이 공감되었거든요. 그런 지점들도 사실 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음악 감독으로서 관객들에게 바라는 점은 김광석님의 음악으로 만들었지만 그날들의 음악으로 기억이 됐으면 하고요. 또 그날들을 통해서 김광석님의 음악이 또 더 오랫동안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는 매 공연마다 사실 객석에서 이 무대를 공연 관객의 입장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그 공연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배우들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뭐 노트를 주고 하긴 하는데 사실 매번 똑같은 공연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배우들의 기분과 상태와 그 다음에 몸과 체력까지가 이 무대 위에서 얼마나 땀방울을 많이 흘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정말 달라요. 그래서 그 진정성이 정말 느껴지는 작품이라서 관객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날들은 정말 좋은 작품입니다. 네, 오정엽 배우님 어디 가셨죠? 아, 화장실 가셨어요.